안녕하십니까. 이 바이러스 얘기 좀안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바이러스가 상당히 심각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 확진자가 만 명이 넘어갈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일주일 안에 100만 명가 확진자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 100만 명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만 해도 20만 명이 이미 넘어갔고요. 100만 명이라고 하는 또 숫자가 넘어가는 것이 심리적인 충격도 있고, 그런 심리적인 충격이 주식시장이나 이런 자본시장에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최근에 제딸 애가 미국에 있어서 미국에도 마스크가 모자란다고 그래서 보내주려고 했더니 또 우리나라 규제가 있어서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가족당 한 달에 8개 이상은 보낼 수가 없고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걸 보내주려고 우체국에 갔더니 그 우체국에서 이게 언제 도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물어봤더니 한달 정도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가 거의 멈춰선 현상을 지금 보고 계신 거죠. 3, 4일 이번 가던 게한 달이 돼도 간다는 보장을 할수 없다 이런 정도의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막 확대되니까 지금까지 글로벌화에 대해서 비판하던 특히 이제 좌파 쪽에서 많이 비판을 하죠. 글로벌화가 빈부격차 확대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글로벌화에 대한 반글로벌화 경향이 짙어지고 있었는데 이거하고 연결시켜서 봐라. 이 글로벌화가 전염병을 증가시키고 있지 않냐. 그래서 글로벌화를 축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준비 안 됐던 사람들한테 외부에서 병균이 와서 빅을 초래했던 역사는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남미와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천연두로 옮겨가지고 다 죽게 됐던 역사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최근에 뭐 중동 갔다 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전혀 알지도 못했던 메르스가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던 사례 이런 것들은 글로벌화는 전염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틀림이 없죠. 그러면 이게 바로 이것 때문에 글로벌화를 중단해야 되느냐, 글로벌화가 역진을 할 거냐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팬데믹, 글로벌 전염병 때문에 글로벌화가 후퇴할 것이다. 이런 거는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9세기, 20세기 들면서 전 세계 글로벌화는 무지무지하게 깊어지고 확대하고 가속화됐습니다. 그런데 1918년에 커다란 그 소위 인플루엔자 때문에 전 세계 GDP가 한6% 감소가 됐고요. 이어서 51년, 57년, 68년에 이러한 인플루엔자 전염병이 또 재발됐지만 이때는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1% 4% 정도로 GDP가 감소가 됐고 최근에 어떤 전염병에 의한 전 세계의 GDP 충격은 0.6%였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글로벌화가 많이 가속이 됐지만 전염병에 의한 경제 피해는 점점 줄어왔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전염병은 많았 지만 과거가 더 충격이 컸고 지금 글로벌화된 세상에서 충격이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글로벌화는 결국 경제 개발이기 때문에 발전이기 때문에 그런 과학 기술의 발전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률로 봐도 흑사병 때는 30%에서 60%가 사망을 했지만 전 세계에서 확진 환자가 100만 명인데 사망자는 4만 명 정도 되는 거고요. 그 인구 전체로 저 흑사병 때는 인구의 50%가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구 전체로 보면 사망률은 거의 0%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적이나 경제적으로 글로벌화의 하와 전염병의 피해는 점점 줄어왔고 글로벌화는 강화되어 왔다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화와 전염병 감염 가능성을 가지고 단순하게 얘기를 한다는 게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글로벌화라고 하는 것은 부가 더 많이 축적이 되는 거죠. 큰 시장을 통해서 물건을 팔고 전 세계에서 제일 싼 물건을 쓰기 때문에 부가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화는 바로 부의 창출이고요.
부가 있을 때그 전염병에 대한 대처 능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간접 효과를 봐야 되는 거죠. 1918년에 인플루엔자가 있을 때 상당히 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석탄을 많이 떼는 나라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 요즘도 코비드19, 우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는 분들이 기저질환이 많은 분들이죠. 그래서 호흡기나 폐가 나쁜 분들이 폐렴으로 가서 일찍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큐즈네스 곡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연 그 환경이나 공해가 경제개발을 시작하면 증가하다가 경제개발이 높아지면 이제 공기가 좋아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그래서 글로벌화 안 하고 개발도상국이 가난한 상태로 있으면 전체적으로 환경이 나쁘고 공해가 나쁘고 영양 상태가 부족해서 기저질환이 많이 있거나 또는 그 영양 상태가 나쁘고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면역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같은 병이 덮쳐도 피해가 크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는 게 지금 우한 폐렴, 코비드-19이 남쪽으로 가는 게 지금 무서운 거거든요. 아프리카나 남미를 증거했을 때 그들은 면역력도 훨씬 약하고 의료시설도 완전히 부족하고 정부도 비교적 효율적이기 때문에 대처 능력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로벌화를 안 해가지고 가난한 상태로 남아 있으면 점점 더 이제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글로벌화가 전염을 높이는데 이게 사망률이 왜 줄어드느냐 하는 거는 경제적인 의료기술의 발달도 있지만 지난해 영국에서 상당히 유명한 5명의 저자가 해외 여행을 늘어나는 게이 글로벌 팬데믹 시절에 사망자를 줄인다라고 하는 거를 발표해서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다른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이거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사망률이 높은 바이러스가 있고 약한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약한 바이러스에 미리 노출이 돼야 그 면역력이 생겨서 강한 바이러스가 왔을 때 사람이 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씩 띄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백신이라는 게 뭐냐면 약하게 병을 앓게 해서 저항력을 생기게 하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화가 어떻게 글로벌을 촉진했기 때문에 덜 죽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우리가 약한 바이러스에 이미 노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걸 발표해서 깜짝 놀라게 한 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화를 가지고 글로벌화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반글로벌화로 가면 뭐를 반대할 건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니다. 글로벌화는 걸뭘 뜻하는 거냐면 돈의 자유로운 이동,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이거든요. 근데 돈과 정보와 상품이 움직이려면 거기에 따라 사람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글로벌화에 반대한다라고 그러면서 해외여행 갈 자유를 포기하고 싶으냐, 해외 유학, 자녀들을 해외 유학 보내는 거를 포기하고 싶으냐, 베트남에 가서 공장을 운영하고 싶은 거를 포기하고 싶은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그 글로벌화가 역진됐고 글로벌화를 반대하는 것 중에 뭘 반대하는 거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 경제적으로 일자리들이 불안해지고 그러면 마치 글로벌화를 막으면 그게 일자리가 보존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정치적 선동이 많죠. 그래서 그런 선동에 따라서 지금 팬데믹을 이용해가지고 글로벌화에 대한 이념적 공격이 많은데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글로벌화하고 이 팬데믹에 의한 것들이 거꾸로 갔다.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도 경제적으로 전염병에 의한 피해나 사망자는 계속 줄어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에 이런 전염병이 있다고 해서 글로벌화를 포기할 역사적인 이유가 없다. 그리고 글로벌화는 결국은 경제 자유화하고 그게 부의 창출인 거고 부가 늘어나야 환경도 좋아지고 공해도 개선이 되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능력이 생긴다. 지금 우리나라가 60년대 이런 일이 닥쳤다 그러면 어느 지자체장도
한 집에 뭐 돈을 100만 원 주겠다, 60만 원 주겠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부를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지금의 의료 체계도 다 그런 부의 우에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글로벌하고 생명의 관계는 그렇게 일방적이지 않다. 글로벌화 때문에 전염의 가능성은 늘어나지만, 그 대처하는 능력도 그거보다 더 크게 늘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물학적으로도 약한 감염에 사전 노출되는 것이 위험한 감염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기 때문에 사망 객수는 줄인다라고 하는 연구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있는 문명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것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나쁜 영향을 주는 것만 생각을 하지, 그 기기들이 해결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장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우리 문명의 대부분은 다 우리 환경을 깨끗해 하고 그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죽이는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세탁기 건조기 같은데, 개울물에 나가서 강에 가서 여인들이 세탁을 손으로 할 때는 거기에 있는 미생물한테 다 노출되는 건데, 세탁기 건조기는 훨씬 그런 노출을 안 하고도 다 자외동적으로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아기들 기저귀 같은 것도 다 요새 종이로 된거한번 쓰고 버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엄마들이 감염되고 이런 게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하다못해 아스팔트 같은 것도 우리가 맨 땅에 다녔을 때 왔던 숱한 감염들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불 같은 것도 등잔불 이런 거 했을 때 거기서 오는 수많은 화학 물질들을 우리가 숨 쉬지 않게 만들어줬던 거고, 자동차만 해도 자동차 공해를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지만 자동차가 없을 때는 말을 이용한 건데요. 말이 온갖 분뇨를 뿌리면서 다녔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마어마한 그 박테리아나 그 오염, 그런 병균들을 우리가 호흡할 수밖에 없고 같이 만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위생적으로 사는 것들의 마법을 지금 부리고 있는 거다 하는 점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트럼프 정부 정책이 글로벌화에 약간 반대되는 정책들을 많이 써왔습니다. 보호무역 이런 것들은 이제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보니까 보호무역주의를 많이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때리고 뭐 한국의 한미 FTA를 다시 재개정하고, 멕시코하고 캐나다하고의 FTA도 다시 하고, 뭐 유럽하고도 지금 계속 하고, 이런 것들 하면서 미국이 국제 자유무역주의의 수호자, 코디네이트 역할을 했던 것들을 포기하는, 다시 그 아이솔레이션으로 가는 것 같은, 완전히 뭐그 무관여주의는 아니지만, 전에보다는 미국의 역할이 점점 축소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G7이나 G20의 힘을 합친 역할이나 코디네이션 같은 것들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로벌화가 최근에 그 금융위기 이후에 선진국에서 일자리 문제로 어려워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영국의 러스트벨트, 미국의 러스트벨트 이런 쪽에서 글로벌화에 대한 정서적인 반대 또는 글로벌화가 일자리를 뺏어갔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약간 퇴진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또 글로벌화에 대해서 자꾸 단선적으로 보고 글로벌화가 역진이 크게 될 거다, 이런 논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글로벌화는 경제의 자유, 그리고 더큰 시장, 더전 세계에서 가장 값싸고 좋은 제품을 살수 있는 사회적 진보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되돌려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